조윤민 전무의 그 행동보다 다른 게 훨씬 커졌잖아요. 미투랑 똑같습니다. 그러게요. 네. 그러니까 어떻습니까? 일단 이게 조윤민 전무의 갑질이 일회성 갑질로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별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했잖아요. 그 이후에 지금 터지는 양상이 미투랑 똑같습니다. 그러게요.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 갑질을 당했다라는 부분들은 다 이제 고소고발을 하는 그다음에 이 내부 게시망에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언론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실 조윤민 전무의 그 행동보다 다른 게 훨씬 커졌잖아요. 계속 다른 제보들과 녹음 파일들이 공개되면서요. 그러니까 이게 대한항공 일가가 지금까지 해왔던 갑질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관세법 위반 관련해서는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. 이건 좀 커요. 관세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. 네. 5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사안이에요. 아. 이제 거기에다가 이게 결제를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본인 돈으로 결제를 해서 세금만 포탈을 한 거라면 관세법 위반 혐의만 되지만 회사 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. 아. 법인카드 그럼 횡령 아니면 배임. 그럼 횡령 배임까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.